근데 어머니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어머니네 가중을 보면 이게 뭐 하나가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뭐 하나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 어찌 보면은 계속 다 제자리 걸음이고 제자리 그러니까, 걸음이고 따따따. 제자리 걸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이런 데 다니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무당도 없고 그걸 해결을 해주는 무당도 없고 맞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머니네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뭐 그리 죄다 뭘 모셨대요. 그러니까 친정에는 모신 게 없고 있어요. 이 친정에도 네 친정. 엄마 외가 주려고로 친정에는 그 시댁에 내가 시집을 가니까 동시가 남편을 모셔놓고 있더라고. 내 말이. 응응. 그럼 모시지 말아야 될 거를 그렇게 모셔놓은 형국이고 시댁은 그래도 어머니의 친정은 내 외가 주려고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삼신을 모신다 그래요. 흔히 말해 뭐 그래 좀 빌기는 이래 좀 뭐라노. 그러니까. 맞아, 막 용왕매로 다니고 빌기는 많이 빌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용왕매기고 뭐하고 빌고. 근데 또 웃긴 게 삼신을 조금 모셨던 집이고 띄었던 집이라 그래요. 그 집이 흔히 말해 뭐 애기 점재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 이게 얼떨결에 어찌 보면은 신행세를 하지 말아야 될 존재가 신처럼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다 보니 이게 어머니네 시댁이 남편네 부리가 어설프게 무너져 내리는 형국. 맞아,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꽃이 확 펴서 만개해야 이쁜데 그러지 못하고 꽃 몽우리만 메고 꺾어지고 몽우리만 맞아, 맞아. 메고 꺾어지고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한평생 열심히 안 사신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엄마도 내 손끝이 갈라질랴, 어찌 보면 내가 내 허리가 무슨 소용이냐, 내 다리가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한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웃긴 게 미안해요 어머니 남편 흉한 번만 볼게요. 엄마가 이만큼 모아놓으면은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이만큼 가져가서 없애버리고 어쩌거리 맞아 또 내 딸내미가 또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했어. 근데 이상하게 또 옆으로 세고 밑으로 세고 맞아 그래 또 저쪽 멀리에서도 달라 그랴. 그럼 또 멀리에서도 또 어떻게 줘야지 뭐. 좀에 어제 이래 좀에서 못하다가 쪼개 해놔야 하나가 떨어 못 펴고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집 구석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신이 될 수 없는 존재를 자꾸만 신행스처럼 몰아넣다 보니 흔히 말해 실질적으로 정말 복을 줘야 될 신이 자기의 일을 못하는 꼴이고 그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조상이 어찌 보면 얼기설기 얽혀있다 보니 자꾸만 여길로 튀고 저길로 튀고 그러다가 파업하고 그 내가 지금 와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 없어요. 맞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도 이제 사람의 육신이 어찌 보면은 나이도 많이 드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 갈피를 잡아서 나가야 될 균형이 지금은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자식들이라도 엄마가 조금 건사해야 그래도 엄마가 나중에 효도를 받고 뭐하고 살 텐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지금 자손이 둘이 있으시다 그래요. 근데 큰 자손, 둘째 자손을 다 놓고 봤을 때 엄마 속 알아주는 거는 근데 웃겨. 둘이 남매잖아요. 근데 남매가 바뀌었어. 딸은 아들처럼 행세해야 되고 아들은 딸처럼 행세를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뭐 그 막내가 아들이거든. 울로가 딸이고 그런 나이 아주 아무것도 모른다. 서른 살이나 돼도.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렇지. 그리고 또 웃긴 게 첫째는 지금 어찌 보면 딸이잖아요. 근데 아들 노릇을 원래는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주 자체가 여자의 몸이기는 하나 드세요. 그렇다 보니 내 주위에 사람도 조금은 모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딸이 어머니 좀 강하지 않아요? 좀 강해. 그죠? 맞아 강해. 우리말로 치면 딸이 신기가 조금 커요. 근데 여자다 보니 남자신이 앞을서요 딸은. 그러다 보니 주위에 사람이 조금 붙어있기가 힘들어요. 왜냐
여자는 여자대로의 맛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대로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기라. 그러다 보니 내 주위에 사람이 조금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 고독이 따라요. 외로움이 따라요. 홍기가 들어오고 찬다고 할지어도 그 홍기를 자꾸만 놓쳐요. 그리고 또 하나, 딸이요 어머니 남자들이랑 노는 거 좋아해요? 큰 딸은 시집 갔고 그 안 간 그게 둘째라. 그러니까. 그게 둘째 그게 그럼 그렇단 말이야. 아들 집에. 출가한 건 빼야지 어머니. 지금 엄마한테 남은 거 둘이잖아요. 그중에서 첫째. 근데 그래 그게 좀 시원찮다. 둘째가. 아주 둘째 딸 그것도 좀 시원찮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끌지를 못해요. 자기 직성만 강하고 고집만 강하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맞아, 또 하나는 맞아. 아까 말했다시피 신줄이 유공한 지라 이상하게도 내가 뭔가 사람으로 인한 탈도 많고 또 웃긴 게 분명히 내가 쥐락펴락하면서 확하니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자꾸만 가다가 제자리 걸음 가다가 제자리 걸음 가다가 제자리 걸음 하님 말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기점도 맞겠다만 꼭 따로 산다고 홀로서기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 어찌 보면 자꾸만 엄마 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 엄마 품에 그래. 의지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어디 내다 버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근데 딸은 어머니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못 해. 아파가지고 20살부터 아픈 게 지금 50살이면 딱 30년 아이가 30년을 내가 고통을 그래 산다. 내 딸은 어머니 신병이야 그게. 신병이라. 네. 그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 그래요. 딸은 어머니 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네. 지금 그 나이에. 그 나이라도 받아서 어머니 해야지. 받으면 될까? 받아야 돼요. 그래. 근데 엄마도 예상은 했다는데. 예상은 했지. 했는데. 네. 딱 아플 때 시작이 딱 신병이라 하는 짓이 그래서 말 안 터졌어요? 안 터져. 막 혼자 막 그러니까. 그런 말 했었고 그 지금 이제 나이도 또 그만한데 언제 그런 걸 간다고 되나? 되지. 미안한데 70 먹은 할머니도 받아서 잘하는데 될까? 되죠. 근데 아그 까먹이 안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까먹이 더 돼요. 왜냐 자기가 여지껏 인간 공부도 했을 거고 여지껏 힘듦이 뭔지도 알았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손님들을 상대를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줄 수가 있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따님이 어머니 참 이게 안 좋은 거지만 무당으로서는 좋은 게 뭐냐면 크게 욕심이 없어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 그렇다 보니 손님을 돈으로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엄마네는 미륵줄이 세요. 흔히 말해 부처에 빌던 공줄도 강하시고 산에 빌던 공줄도 강하시고 바다에 빌던 공줄도 강하시단 말이야. 이 분은 어머니 해놓고 나서 구슬하거나 모를 하거나 그럴 무당은 아니에요. 앉아서 손님네들이랑 같이 빌어가고 기도를 올리고 뭐 흔히 말해 부적을 내리고 그러면서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들고 뛰는 무당이고 막 살생도 하고 우리는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근데 엄마 따님은 앉아서 기도 참선을 하면서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 하면 얼마 돈이 많이 들어야 될까? 신꽃은 비싸죠. 뭐 어디 뭐 TV 보니까 뭐 1억씩도 받대. 그것 말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안 받아요. 난 양심 있는 무당이라. 그렇기 어느 정도는 하면 될까? 그건 나중에 어머니 카메라 끄고 얘기해요. 그래. 근데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야 우리 따님이 그래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태어났어 그래도 내가 이름 석자는 한번 내 명함이라도 만들어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또 그렇게 해야 지금 우리 막둥이가 정신 차려요 참 웃겨 어머니 막둥이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딸은 남신이 타다 보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막둥이는 남자이지만 여자 사주가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딸이 뒤바뀐 거 지금
근데 막둥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하려는 의지는 있잖아요. 근데 앞이 안 열릴 뿐. 딱 그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머니 이 지금 출가 안 한 50 먹은 이 딸이 머리 아프다 소리 안 해요. 아프다 큰다. 아프다 캐. 대가리가 깨질 것 같아요. 아프다 크고. 속도 뒤집히고 응? 눈 속도 뒤집히고 응. 눈깔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아, 없어 막 팽글팽글 돌아요. 가다가 막 머리 아파 죽겠다니 무엇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런다. 눈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게 우리말로 치면 화경이 열리고 응. 대처문이 열린 꼴이에요. 그렇다 보니 영검은 나와 응. 신이 흔히 말해 신기는 준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더 미치지 어머니. 난 엄마가 잘 봐달라고 해서 지금 최대한 나는 응. 열심히 파고드는 거거든요. 응, 네, 네. 어쩔 수 없어 어머니. 딸은 진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야 아들이 풀려요. 왜? 아들도 이 가물놀이 넘실넘실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그랬잖아 어머니 꽃몽우리가 자꾸만 꽃을 못 피고 져요 져요.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하려고 자꾸 도전을 하고 노력은 하지만 흔히 말해 내가 직장을 나간다 쳐도 이상하게 직장이 망하거나 아니면 사람으로 탈이 나서 쫓겨나거나 일은 잘할 거야 아마. 근데 인정을 못 받거나 지금 다녀는 데서도 인정을 못 받나? 이게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네. 가 사주 한번 봐주세요 그럼. 가. 멋이, 아들이요? 멋이네. 아들은 어머니 어쩔 수 없이 자기 재간으로 먹고 살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직장은 뭐 개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 열입을 하거나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없는지 무슨 직장 다녀요 아들이? 공직. 공직이 뭐죠? 저 상수도 보면. 상수도? 근데 거기에서 뭐 기술직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일은 열심히 잘한단 말이야. 일 못한다 소리는 안 나와요.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구설, 사람으로 인한 탈이 나요. 인정을 못 받나? 네. 그래서도.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신들이 자꾸만 이 조상들이 앞을 가리는 거.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흔히 말해 내 동생을 위해서라도 누나가 가야 돼요. 얘기를.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네. 그래야 집이 풀려요. 이 집은. 진짜 어머니 이 집은 신벌전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왜 조상을 신으로 섬기냐고. 그 윗대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뭘 모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펴나자고 그지랄 떨어놓고 나서 그 밑대가 다 지금 그러니까. 피해받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내 모시라고 하면 또 개지랄 떨 거고. 봐봐, 신발전이야, 이 집은. 조상이 환란이고. 그 결혼이 나 언제 하겠나? 요즘에는요, 어머니 33, 34 들어가요, 홍기가 차요. 34? 네. 지금 내 죽고 나면? 아유 엄마는 안 죽어요. 엄마 아흔까지 살아. 진짜? 응. 엄마 손 좀 더 봐. 왜냐 어머니가 올해 77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준이 끝날 때예요. 엄마나 아빠나 둘이 갑장이시니까. 근데 이 올해 성준이 어떻게 잘 치고 들어서 어찌 보면 딸이 불리는 끝에 더 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골치라고 골치. 아니 무당들이 어머니 이런데 다니면 딸한테 내리라 소리 안 하던가? 와, 안 해. 왜 안 내렸대? 하는데 그래. 애가 만약에 뭐 좀 성질이 활발하다든가 뭐 이렇게 치고 나갈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못 되는 거라. 근데 이게 또 어머니 신 받으면 달라져요. 아이가 달라져요. 얌전했던 사람도 어머니 흔히 말해 막 김자옥처럼 얌전했던 사람도 어머니 신받고 나서 조혜련처럼 칠렐레 팔렐레 될 수도 있어. 다를까? 그럼요. 누가 알겠어. 나도 무당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도 막 애기가 나올 때는 막 아유 할머니 할머니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야. 달라져요. 근데 이게 어머니 불릴 신인지 아니면은 못 불려먹고서 그냥 막 어디 저기에 있는 비구니들처럼 뭐 절간에 있는 스님들처럼 공덕만 드리고 가야 되는 신이지 그거를 잘 판가름을 해야 돼요. 왜? 속된 말로 지금 이 집을 살리는 것도 우선이지만 부담을 내서
근데 딸이 어쨌든 금전벌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사회잖아. 근데 이 집은 충분히 불려먹을 신이에요. 아까 내가 그거 다 짜드렸잖아. 신의 형세까지도 신의 특징까지도 다 알려드렸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 공덕 드리고 풀어가고 뭐하고 하면서 충분히 어디에서 들은 소린데 내가 내가 신을 받아야 될 걸 안 받았다고 그런 말로 하던데. 아니 엄마가 아니야. 아니라 원래는 아저씨가 아니야. 받았어야 돼요. 아저씨가 집주인이 받았어야 돼. 집주인이 원래 박수사주예요. 봐봐 어디 한 군데 못 있고 칠렐레 팔렐레 하잖아요 아버지도. 그런 말도 마시 그냥 안 되는 거 없다. 내 말이. 근데 그 본줄이 어쨌든 이 집인데 이게 당연히 물론 엄마한테도 감돌기는 한다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한 대 걸러서 터져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미안한 말이고 오히려 짐 덜러 왔다가 짐을 또 안고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 막 그런 줄은 알고 사니까. 해야 돼요. 알고 사니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 집이 그나마 좀 가뭄에 담비 내리듯 펴요 꽃이. 그 무슨 말 그럼 34단으로는 안 된다. 33에서 4. 33, 4. 보통 오는 1년 터울로 들어와요. 왜 그때 못 받은 거 그 후회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 안에 내가 죽으면 못 받는 거. 안 죽는다니까. 어머니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너 오래 살더라. 그게 예를 들어 우리 친할머니. 60대부터 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지금 90이 넘었어. 100세대 내가. 내가 그래서 아우 대통령한테 지팡이 받겠다고. 골치가 제일 가고 지금 골치거든. 근데 어머니 내 딸 아니야 원사주가. 보통 어머니 무당새끼 둔 자식들은 무당새끼 둔 이제 부모들은 어쨌든 자식이잖아요. 근데 내 자식 아닌 걸로 나와요. 점을 칠 때에도. 20살부터 그런 기가. 원래는 17부터 왔어. 근데 우리가 알기로 그렇죠. 알기로 20부터 이제 그렇게 된 게 그때는 완전히 그냥 눕힌 거고 신들이 이래도 안 할래 이러면서 아이고 골치 아파 진짜. 잠시만요.